그렇다면 우리 지역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김우영 기자입니다. 장애를 가진 인구는 광주시에 6만 8천여 명, 여성 장애인은 3만 명에 달합니다. 장애 인구 절반에 가까운 여성 장애인을 위한 광주시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취업, 임신과 출산, 질병 등 보건 지원 정책입니다. 그 여성 장애인들이 그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검정고시반, 그다음에 아니면 컴퓨터 교육, 이런 기초 교육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지공예, 민요, 뭐 민요 부르기라든가 서예 같은 그 여가 문화 교육들, 그다음에 제빵 제과라든가 그 바리스타 과정 같은 취업 교육들, 이런 교육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 기간 한 1개월 정도 교육을 해서 그 지역 아동센터나 영유아 시설, 그다음에 요양병원의 보조 인력으로 파견해서, 파견이 끝나게 되면 희망 기간이 그 원하는 경우 정식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은 그 출산 축하금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100만 원씩 출산 축하금을 내고 자치구에서. 그 여성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검진대, 휠체어용 뭐 체중계, 그다음에 이동식 리프트 등을 설치해 가지고 여성 장애인, 임신한 여성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또 쉽게 그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광주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1,400억 원. 이에 대해 전문가는 성별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은 또 장애 여성만의 차별화된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국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여성계에서 활발히 되는 성인지 예산을 그 성인지 예산 속에서도 이제 장애 여성의 그러니까 또 장애인지 예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장애 여성의 인지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장애 여성들은 고위험군 출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두배 정도 더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장애 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에 성별을 고려해 예산을 책정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장애인 복지 분야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애를 가진 데다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